이번 시간에는 전기전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 하나로 데시벨, 줄여서 dB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할 겁니다. 많이 써봤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하는 사람은 dB 모르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데시벨을 좀 생각하면 할수록 좀 미궁에 빠지는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문제제기하면서 데시벨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하고 데시벨이 로그로 표현되기 때문에 로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벨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하게 어떤 단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이름을 따서 벨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로그 상용 로그니까 10은 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옛날에는 전화선의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과 출력으로 나오는 것 그 전력을 비교했어요.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 그래서 로그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요것만 보면 들어간 것과 나간 것의 전력의 비교를 하는 거죠. 전력 비교. 그래서 이걸 로그를 취하니까 값이 너무 적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데시벨로 바꿨어요. 데시는 10이죠. 벨은 사람 이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10 로그 이렇게 바꿔줬어요. 너무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해가지고 그 스케일링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10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데시벨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력으로 이제 생각한 것을 전압으로도 생각하자. 그래서 전압으로는 어떻게 썼냐면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을 비교하는데 네. 비슷하게 썼죠. 데시벨. 근데 20을 썼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전력하고 전압파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10을 도입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요. 보통 유도를 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력은 네, 파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정의식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전류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가 되죠. V. 그래서 20은 결국 R의 V 자승으로 돼요. 그러면 20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0 로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R을 살짝 지워줘요. R이 같아야지 지워지는데 R을 살짝 지워줘요. 그래서 10이 어떻게 되냐면 자승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10에서 20 로그 V0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맞을까요? R이 똑같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네, 어떤 앰프가 있어요. 앰프가 있고 입력 전압이 있고 출력 전압이 있어요. 그럼 R이 똑같으려면 여기서 바라본 정하고 여기서 바라본 정이 똑같아야 돼요. 뭐 임피던스 매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55음 맞게 구성하고 여기다가 부하를 55음 맞게 구성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배적으로 55음, 55음 맞기 때문에 그 식이 그렇게 유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10K 정을 달았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임피던스가 55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10K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R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 식에서. 이거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R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틀린 경우도 있는데 저걸 왜 어떻게 지울까? 어떻게 지울까? 그래서 스스로 위안해서 55, 임피던스 매칭 맞춰가지고 그러면 양쪽의 부하가 얼추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식은 맞는 거야. 이렇게 위하라고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전압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꼭 필요해요. 거기에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흐르죠. 파워라고 하는 게 전류하고 전압, 흐르는 전류하고 거기에 걸린 전압을 곱해야 파워가 되니까.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꼭 필요해요. 부하 저항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압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걸리기만 하면 돼요. 적든 크든 간에 들어가는 전압과 나오는 전압, 그거는 저항이 얼마가 있든 입력이 얼마가 있든 출력이 얼마 있든 상관없이 똑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압으로 우리가 데시벨을 환산할 때는 저항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지워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미처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데시벨을 로그로 썼기 때문에 로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를 알기 위해서는 지수를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지수는 거듭제곱을 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응로그 10을 많이 사용하니까 10이 또 계산하기 편하고, 그래서 10을 밑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밑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0의 제로승은 1이다. 그 다음에 10의 1승은 10이다. 10의 2승은 100이다. 그래서 10의 5승은 10만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거롭게 쓰느니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y 꼴 ax가 되겠죠. 이게 위치고 이게 위치고 이게 지수예요. 미치고 지수인데 이걸 우리는 10으로 보자 이거죠. 여러가지 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2도 되고 10도 되고 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10이 계산하기 편하고 dbm과 db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사용하는 거니까, 상형 로그를 사용하니까 10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5는 로그에 10이 밑으로 가고 로그의 10을 밑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요 값이 5가 돼요. 로그를 계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의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밑을 10으로 하는 진수가 예를 들어서 10만이다. 그 값은 어떻게 이제 계산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바로 지수를 의미한다 이거죠. 지수. 한번 보기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로그 10의 1은 제로예요. 보세요. 로그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지수를 구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지수를. 자, 그러면 이거를 10을 이쪽으로 보내보죠. 10을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1 이꼴 10의 이게 밑이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밑이 되고 요거는 지수가 된다 그랬죠. 이 값은 지수라고 그랬으니까 0이 돼요. 그러니까 10의 0승은 1. 맞죠? 이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로그 10의 10은 1이다. 네. 이거를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 10이 넘어가니까 밑이 되고 네. 10에 있으면 10이 돼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로그의 10에 이것은 얼마냐? 이것은 5가 돼요. 왜 그러냐면 로그 10에 이거는 10의 5승이니까 10의 5승은 이거는 5가 5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래서 5가 되는데 로그 10의 10 예.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은 1이라고 그랬죠.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1이 돼요. 그러면 값은 5가 되죠.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0만은 1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밑이 되니까 10의 5승이 되죠. 그러니까 로그는 결국은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지수를 구하는 게 로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dbn과 db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런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dbm과 db, 데시벨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RF에서는 와트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와트 단위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1mW 1mW죠. 이건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네. 1mW를 이거 규정한 대로 써주면 10log 미리와트는 뭐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써보자고요. 로그 밑이 10이고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이게 제로가 되죠. 제로. 제로. 그럼 10을 곱해도 제로니까 이건 제로예요. 이거를 dBm이라고 정해준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10mW. 이것은 10로그 네.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래서 10dB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mW는 10로그 10에 1000이면 3승이죠. 네. 요건 1이 되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30dBm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쓰자고. 그런데 dBm이라고 하는 단위는 dBm이라고 하는 단위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값을 의미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1mW라고 하는 것을 0dBm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1000mW를 표현해줄 때 dBm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30dBm이라고 써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커진다고 그러면 10만mW다 그러면 몇 dBm으로 써주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런 표현에 간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dBm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값을 의미한다. 파워에 대한 어떤 값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dB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상대적인 게 아니고 그 값을 지칭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비해서 dB는 상대적인데 왜 상대적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가 있어요. 이거는 곱하기 10배짜리 앰프예요. 그래서 VI를 10V로 놓고 그러면 출력은 당연히 10배니까 100V가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dB로 환산해 줄 수 있어요. dB는 20로그에 10에 10V가 들어가서 100V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20로그에 10에 10이 되죠. 이거는 20dB가 돼요. 그죠? 20dB.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이 됐으니까 20dB라고 써주는 거예요. 단위가 이제 dB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바꿔서 100V가 들어가면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1000이 되겠죠. 1000. 그럼 이걸 계산해 볼까요? 20로그 10에 100V가 들어와서 1000V가 되니까 20로그 10에 이거 지워지죠? 그대로 그냥 10이 되죠? 밑하고 진수가 같으니까 20dB가 되죠? 어? 이상하죠? 아까는 10V가 들어왔을 때 출력으로 나오고 B를 생각해서 dB로 환산하니까 20dB가 됐고 이번에는 20V에 100V를 넣으니까 1000V가 나왔어요. 값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20dB, dB로 환산하는 건 똑같아요. 보세요. 10이 들어와서 100V가 되고 그 다음에 100이 들어와서 1000V가 됐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90V, 이거는 900V. 네. 차이가 나지만 비율로 따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임정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상대적인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이렇게 다르더라도 우리가 dB로 환산할 때는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dB라는 단위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전기전자에서 많이 쓰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쓰는 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이것이 규정되어 왔느냐. 여러분들이 그 경이하고 dB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